안녕하세요. 정일TV 최정일입니다. 쇼페는 거리대급업자한테서 5만 위엔을 빌려 킬러랑 총리랑 가득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처스가 나몰라라 하니 어쩔 바를 모릅니다. 숨어서 지내야 했죠. 이 거리대급업자들도 킬러 조직이고 돈을 못 갚게 되면 자기 뭐 장기를 다 바쳐야 되니 맨날 도망치는 거지 신세가 되었죠. 할빈에는 제일 큰 규모의 싸움 루어마후 다쇠핀이라고 일어납니다. 루어마후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제일 큰 싸움 뭐 이런 뜻인데요. 여기는 7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개발구였죠. 류산이란 사람이 철거를 맡았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된 처스는 욕심났던 거죠. 이 류산이란 사람은 처스가 무조건 와서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게 됩니다. 바로 양만토라는 사람입니다. 양찐빵이죠. 근데 얘도 실력이 당시 어마어마했대요. 얘는 밑에 사형을 받은 행동원들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처스 밑에 안 있었대요. 싸움은 많이 하였는데 처스랑 상관이 없어서 아직 그 처스랑은 뭐 원한 같은 거는 없을 때죠. 류사는 양만토한테 양만토씨 제가 12,000위엔을 주겠으니 가서 처스의 머리를 따오시오 라고 합니다. 양만토는 피식 웃으면서 12,000위엔 갖고 처스의 머리를 사려고? 장난 지금 나랑 하냐? 네 죄송합니다. 써봤어요. 그럼 얼마면 되겠소? 내가 처스랑 원한 있는 사람을 모두 모아서 돈은 얼마든지 날 100만원 줘서 처스를 죽였다 하자. 어? 그럼 그 뒤에 내가 그 돈을 써볼 목숨은 남아있을까?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? 처스 곁에 리정광이 있는 이상 희망이 없어. 걔 요즘 쇼페이를 잡고 조직이 더 커져서 뭐 몇백 명이 된다던데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. 이어 류사는 그럼 그냥 와서 지켜주면 안 될까요? 이번 철거일 다 끝나면 10만원을 더 드릴게요. 이러자 양만토는 흔쾌히 승낙했죠. 처스가 쟤 아무리 쎄도 요만한 일로 나랑 뭐 붙자고는 못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처스는 리정광과 또 수하의 부하들 데리고 양만토를 찾게 됩니다. 양만토야, 류산이 나한테 얼마나 줬냐? 12,000위엔 받았소 형님. 내가 5만 위엔 주겠으니까 가서 류산이 목을 쳐라. 에이 형님, 나한테 의뢰를 준 그 소중한 고객님이 목을 따게 되면 내가 뭐가 돼요? 누가 다시 내한테 일을 주오? 아시면서 왜 이러시나? 바로 이때 탕 하고 옆에 있던 리정광이 술잔을 테이블에 확 놓쳐. 그리고는 내 리정광이요, 어떻게 해결 방법 좀 생각해보. 오, 할빈 제일 폭군 리존광이 잘 알고 있지. 그럼 처스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? 나를 2만원 주게 되면 내 쟤네들 일에 관계하지 않겠소? 지금 그냥 갈게. 잠깐이 조용한 정적이 흐르다가 처스는 오케이 그렇게 하자. 근데 내 지금 현금이 만원밖에 없다. 이걸 갖고 끝낼까? 양만토는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. 얘는 손에 피도 안 묻히고 가운데서 그냥 2만 위엔을 벌었네요. 이때 2만 위엔이면 40평짜리 큰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죠. 이어 리정광은 자신이 직속 부하 93명을 데리고 류산을 치러 갑니다. 류산은 할빈 사람은 아니었고 중국 남방 쪽에 아주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. 뒷돈을 아주 크게 들여서 겨우 얻어낸 철거업이었죠. 얘도 몇십 명의 부하를 데리고 북상하였는데 이 리정광과는 못 비기죠. 싸움에서 리정광은 항상 제일 앞에 있었대요. 그리고 리정광이 칼을 뽑거나 포를 쏴야 전쟁이 시작한대요. 이번 전쟁은 엄청 큰 규모로 진행했답니다. 거의 200명이 되는 건달들이 서로 뒤엉켜서 막 칼부림을 하고 포를 쏘고 이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12명이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답니다. 이번 싸움이 더 치열했던 원인은 남쪽 건달들이 북쪽에 와서 설치니까 얘네들 따끔하게 교육을 안 시키면 북쪽 흑사회의 체면이 구겨진다 라고 생각해서랍니다. 결과는 리정광 패거리 승리였고 류사는 죽었답니다.
이렇게 저스와 리정광의 이름은 전국으로 알려지게 되었죠. 이때 저스는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. 열어서 보니 쇼페이가 보낸 거죠. 편지에는 저스야, 내 너한테 일주일이란 시간을 주는데 일주일 안에 오만 위에를 날 안 주면 두 번째 왼신안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합니다. 편지를 본 저스는 피식 웃습니다. 그럼 저스는 어떻게 이 쇼페이를 대처하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